림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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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여기가 딱 그 기계들인가 보다. 자, 우리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곳이 우리 사장님이실까요? 아, 사장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바쁜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쑥. 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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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어우. 이런 기계들이 다 세공하는 기계들이에요? 네, 뭐 거기 뭐 어떤 디자인에 맞게 이렇게 다 가공하는 기계. 신기하다. 아니 형, 근데 여기 세공하면서 발생한 금 가루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모아서 또 모아서 다시 쓰죠. 그죠? 이거 다시 써야겠는데 이거 아까운데. 어, 이거 재산이네요 여기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셨네. 안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네. 최대한 안 떨어지게. 아, 근데 지금 오늘 들어오자마자 놀랬던 게 금 세공하면 뭔가 좀 장애인들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왔더니 젊은 그러게요.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여기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그냥 컴퓨터 같은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고 받은 뭐 작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여기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네, 디자인. 디자인을. 알이 안 맞거나 그러면 네. 알의 이제 보석의 크기에 맞춰서 아. 위에 보석이 들어갈 수 있게 와. 저렇게 만드시네. 신기하다. 한번 저 구경 좀 해도 되나요? 네. 이전에는 이제 석유로 하다가 이제 좀 좋아져갖고 네. 이렇게 가스불로 네. 이렇게 녹여서 붙이고 하니까. 아. 이제는 요것도 안 하고 레이저로 바로. 레이저로. 현미경으로 보셔야 되는구나. 네, 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아. 이어가지고 그래서 반지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대박. 도구를 가지고 갈고 계시는데 왜 레이저로 안 하시고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다듬는 작업에 이게 줌을 써고 나면 네. 조금 뭐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걸 제거하고 깔끔하게 치킨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사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세공하신 지가? 30년 정도 되시구나. 아, 그리고 원래 사회에서 제일 시작이 이 일인가요? 이거예요. 네. 아, 이것저것 몇 가지 해봤는데 장인이시네.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서? 네. 근데 구두솔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게 금가루. 아, 금가루 아끼셔야 되니까 한 톨이라도. 근데 여기 직원분들이 금가루 이렇게 몰래 좀 긁어서 챙겨가셔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사람 기본적으로. 네. 아. 그럼 양심적으로 하죠. 믿음의 영역이고. 네. 믿는다고 하시기에는 CCTV로 너무 감시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 왜냐면 테이블 위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직원들을 믿으신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굳이 달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럼 CCTV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CCTV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좋은 팔찌 사고 계시네요. 예. 네. 뭐, 팔찌 뭐예요? 아, 실버. 아, 실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실버랑은 대화도 안 하시네요. 아, 형, 실버라니까. 아, 예, 실버. 아, 알겠습니다. 여기 100금 이상. 아, 예. 기분이 좋아지네요. 너무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지네요. 30년을 한 일만 하셨는데. 네.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강하겠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아, 그렇죠. 네.
금은방 사장님 상대를 한 30년 이상을 한 거죠. 아. 이제 금은방 사장님은 또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네. 그 까다로움이 계속 전해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부심은 나름이죠. 처음에 이 업을 꿈꾸실 때가 뭐 학생 때부터 꿈을 꾸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 직장 찾다가 네. 친구가 이쪽에 뭐 한번 와보라 그래서 와봤는데 뭐 실험실 같고 너무 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거 천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갖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장 놀러 다녀보면 금은방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시장에서.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도 하게 됐고. 막연히 생각했던 게 현실이 됐네요. 네. 그럼 그때 여기에서 하셨어요, 그때도? 아니죠. 다른 데서 잠깐 한 1, 2년 일했죠, 다른 집에서. 채공하는 데가 여기 말고 그 당시에는 어느 동네였어요, 처음에? 다 이 동네인데 많죠, 여기 뭐 여러 데 한... 5천여 업체 이상 있으니까 이 동네. 아, 여기 안에요? 동네 이 동네에 5천여 개가 있어요? 그거 지금 그런다고 해요. 동네에서 이제 금방을 안 가고 아 무조건 종로 가서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워낙에 유명하니까. 맞아요. 네. 비금속의 성지니까. 차이가 있나요? 아 있죠. 네. 여기는 원체 많은 업체가 있다 보니까 네.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여기서 100원 깎아주면 여기서 10원 깎아주세라도 더 잡고 싶고 자기 아, 손님 만들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종로가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5천 군데 세공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모양의 용을 주문했는데 각자 만들어내는 용의 그 품질이 다 달라요? 아 다르죠. 누가 만지자에 따라서 용이 묵고 안 묵고 그렇죠. 이런 정도로 그런 건가 보다. 우리가 네. 타투도 네.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진짜 용과 호랑이의 모습이 나오듯이 아~ 이것도 진짜 장인들이 해야 그 모습이 나오는 그렇구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스스로가 네. 대한민국 세공사 가운데 스스로를 몇 등으로 생각하시는지. 1등이라고 해야죠. 고민도 안 하시고 바로 1등이라고 하시는 건 이거 진짜 1등인 거예요. 진짜 1등인 거죠. 내가 꼼꼼하게 잘하는 것보다 감각이 되게 좋아요. 그냥 뭐든지 이제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쓸 줄 알고 좀 그런 거에 좀 탁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근데 스스로가 1등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형이 트로트 가수 중에 몇 등이라고 생각해요? 1등, 나는 1등으로 얘기 못하지. 저도 1등이라고 아나운서 중에 절대 얘기 못하는데 고민도 안 하시고 1등이다라고 두 가지가 있거든. 진짜 1등 그리고 교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볼 때는 진짜 1등이신 것 같아 보니까. 진짜 1등이신 거죠. 교만하신 분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타고난 네.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그럼 이 기술을 어디서 처음 배우신 거예요? 제 옆에도 아까 그 초보자가 배우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 남의 공장 가서 배우는 거죠. 견습생으로? 네, 그냥 가서 그 집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좀 타고나야 돼요. 아, 손재주가? 네, 이게 진짜 뭐 전문 엔지니어가 되려면 네. 제가 봐서는 타고나야 된다고 봐요. 아. 예,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고난 사람들은 흡수하는 게 틀려요. 그렇구나. 예. 사장님이 여기서 지금 맡고 계신 작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작업이요? 네. 후배들은 사실 실전 경험은 좀 부족해요. 꼭 제가 그려야 되는 작업들이 또 있어요. 그 옛날 엄마들이 하는 디자인들은 좀 독특해요. 네. 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제가 해결하고 옛날 뭐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계시던 뭐 예물 반지, 예물 팔찌 이런 것들을 고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예, 그런 건 많죠. 그런 게 뭐 20, 30% 되죠. 거기서 보석 빼서 더 요즘식으로 바꾼다든가 뭐 리모델링이죠, 건물로 따지면. 아, 그런 거. 보면은 부모 돌아가시면 그거 보석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해가고 자기가 차고 그 의미를 이제 계속 갖고 있고 그런 그럼 거. 그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제 결혼 반지거든요.
요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면 모양은 예쁜지 안 예쁜지 이 세공사는 잘 하신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이거는 뭐 기성품이고요. 뭐 이게 단순하고 이런 게 이쁜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저런 반지는 줬는데 이런 거는 이런 거 그냥 뭐 기성품이에요. 이런 게 뭐 심플한 게 좋은 거지 뭐.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결혼 반지를 직접 디자인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거야 뭐. 평상시에도 계속 하던 거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하던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받았을 때 아내분의 그 반응은 어땠나요? 어차피 우리 아이프도 이쪽에 있었어요. 아, 사모님도 CC셨구나. 그래서 커플. 네, 컴퍼니 커플. 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다이아 하나 넣고 옆에 조그만 다이아 이렇게 돌리는 간단한 거. 간단한 게 또 이뻐요. 심플하게. 네. 마무리돼서 잘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또 보람이 상당하고 그렇죠. 그렇구나. 예. 우리 사장님께서는 나중에 7순이 되셨어요. 예.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돈을 좀 받고 싶죠. 야, 현금 드려야겠다. 예. 죄송해요. 금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진 거. 죄송해요. 금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진 거. 이 노래밖에 없다. 퀄리티 어떤지 좀 봐주실래요? 네. 우리 방송에서 만드는 금반지인데 2장 1절 프로그램이 적혀 있어요. 프로그램이 2장 1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거 한 몇 점 정도 됩니까, 퀄리티? 이거 뭐 그냥 너무 한 10분이면 만드는데요, 이 정도는. 10분이면 만드는데요, 이 정도는. 자, 컴퓨터에서 10분이면. 나 이거 직접 파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저는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로 만든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퀄리티 떨어지는 금반지 두 돈을 저희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원하는 노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부르는 건 아니죠? 직접 부르시는 거. 아, 저 노래는 진짜 못해. 안 돼. 방해 아예 못해. 그래도 불러주셔야 돼요. 아니. 가사만 맞으시면 이거. 가사만 맞으면 100만 원. 노래를 잘하고 몰라요. 못해. 흥얼거리시는 노래들이 있죠. 없어요. 노래 아예 안 해. 어,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래 들으면 바로 집에 가요. 진짜 금이에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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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아야죠. 아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요. 최초로 금 거부 사태가. 아유, 몰라요. 못해.